내가 핫한 드라마 했잖아. 아, 이 조윤희까지 지금 왔네. 조윤희까지. 진짜 빵빵하다. 아니, 오늘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연극부에. 아, 형, 누구 또 오네? 어, 효린이 아니야? 아, 효린이. 어, 효린이 아니야? 아, 효린이. 그렇지. 연극부에. 아유, 유린아! 네, 어떻게 지냈어? 네, 우빈이하고 쭉. 아유. 아니, 근데 저.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네, 이리와, 이리와, 유린아. 아, 저, 네, 저, 글로 갈게요. 이리와, 이리와. 네, 아, 네. 아, 지나치게 커. 아, 지나치게 커. 지나치게 커, 지나치게 커. 자, 여러분들. 신사고등학교 연극부시고요. 오늘은 연극부대 육상부. 신사고등학교 동아리 대항전. 매번 승리할 때마다 깃발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게임을 지면 그 깃발이 다른 팀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깃발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깃발을 잘 지키셔야 오늘의 우승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네 신사고.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미션은? 아니 뭐예요? 아니 우리 다 멤버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주장팀에게 어? 유재석 부하는 어디였습니까? 어디 갔죠? 어, 형, 이거 봐! 아, 뭔데? 못 가겠어.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먼저 각 동아리에서 두 명씩. 아. 순서대로 두 명씩 입장하여서. 2대2 이름표 떼기. 한국식 아웃될 때마다 새로운 본인 투입된다. 최은하면 이긴 속한 동아리가 신사고 투입. 아. 자, 오늘은 시작부터 이름표 떼기입니다. 야, 이거는 잘못. 근데 지금 우리가 두 명씩 지금 먼저 입장을 여기서 두 명을 선발해서 간 다음에. 만약 그쪽에서든 우리든 누가 뜯기잖아. 그럼 한 명씩 여기서 이제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아, 토너먼트로. 토너먼트. 오. 어쨌든, 저희는 졌네요. 왜, 왜, 왜? 피지컬이 못 이겨요. 아, 무슨 그 얘기 제일 싫어해. 야, 아, 정현아. 야, 그게. 정현아. 아, 야, 정현아. 정현아. 살을, 삶을 좀 긍정적으로 살아봐. 아,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수호 형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자면 두 명을 일단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종현이가 지금 런닝맨 세 번째지? 세 번째입니다. 종현이가 올 때마다 그 이름표 떼기 하지 않았니? 그렇죠. 일찍 썩 좋진 않았어요. 아 내가 지금 생각이 났어.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 종현이가 얘기하잖아요. 웃다 갔어요 종현이 계속. 진짜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 나도 우리 약간 종현이 일단 끝판왕으로 남겨놔요. 형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기려면 홍수가 너 얘 약한 애가 아니에요. 장수야. 우리는 멤버들 나가잖아요. 굴리는 멤버가 아니에요. 아 이름 이름표 뭐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자 메시랑 이름표 떼기도 이길 수 있어요. 여기 메시 빠른 처음에 일단 기선제압으로 잡아놔야 어떤 게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어 우빈아, 우소가, 효린아, 종현아, 어 좀 한번 해보자. 그럼요. 어 그 어디로 가요? 어 뭐야? 안 돼, 하나, 이렇게. 아니, 뭔가 색깔이. 아, 종현아. 야, 우빈아, 종현아, 잘해라. 네, 종현아. 그래, 계단 있다, 계단 있다. 진짜요? 뭔가 보여줘야지 안 되겠어. 아, 이거. 진짜 하자, 진짜 하자. 빅탑 클래스! 자, 지하 1층 왔습니다. 지하 1층. 제가 내. 네, 네. 형. 이따 봐. 좀 더 와요. 어, 무서워. 잠시만 여기 드릴게요. 응? 어? 따로요? 아니, 같이 왜? 안 내려? 왜 같이 안 내려? 가자. 신사고등학교 연극부 육상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후 동아리 대면식 이름표 떼기가 있겠습니다. 이름표 떼기가 있겠습니다. Yes. 그럼 지금부터 안대를 풀고 동시에 입장하겠습니다. 동아리 대면식 이름표 떼기 시작! 시작! 오. 생긴 게 좀 나서 나왔어. 나도 생긴 게! 목소리만. 최정현 입학 시 난 연극부에 들어가고 싶었어. 하지만 연극부에서 날 받아주지 않았어.